안녕하십니까. 제이키아사크의 축구연구가 제이키입니다. 재근입니다. 짝드리치입니다. 골로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오. 만시티. KDB. 만스루. 오늘 그냥 킹덕배가 찢어버렸습니다. 야. 오늘 뭐한 날이죠? 오늘 새벽에 열린 챔스 16강전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를 패러디하고 치명적인 증거까지. 시즌? 아, 그 너무 졸려. 지금까지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아, 그 너무 졸려. ASMR 개꿀. 자, 시작. 렛츠고. 어, 얼굴 그만 들이밀어라. 욕해라. 럭비야?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챔스송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첫 번째 골 애티즘 바로 레알마드리드 미드필드진의 합동작전. 트레이더 스탠프로크 맞는 표현이야? 어떤 합동작전이었냐? 맨시티 미드필드진에서 빌드 패스의 꼭지가 되어 공을 올려보내는 그 선수들을 레알마드리드 미드필드진이 그냥 짓눌러버렸죠. 전방 아빠.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알마드리드 점프, 맨시티 점프. 쉬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 꼭지 원. 헤이, 레알의 한 분이 꼭지를 물었네요. 그러면 아푼이 다음 꼭지한테 공을 줬어요. 자, 다음 꼭지한테 공을 주니 또 다음 레알의 한 분이 꼭지를 물었고요. 자, 그럼 아프겠죠? 아프니까 다시 세 번째 패스 꼭지한테 공을 줬습니다. 이때 기다리고 있던 레알의 머드리치가 합동 작전을 이용하여 짓눌러 버린다면 쉽게 공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바로 금방 지칩니다. 초반에 과한 전방 압박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고 그 한계가 곧 역전패를 만들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골에 치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 아이, 세 개잖아, 세 개. 치중 2는 KDB의 축구 지능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들을 찢어 놓았습니다. 와, 배영이 잘해. 일당백. 일단 첫 번째 축구 알파고의 액션. 트래핑이 길었지만 수비야 가까이 붙어버린 경합이 있었지만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뒤로 돌면서 방향 전환을 했죠. 까매. 그렇다. 에이. 아씨. 이 드리블 통수는 다비드 실바, 그리고 예전 바르샤의 사비, 그리고 빗살곱의 이니에스타가 자주 사용하는 드리블 동선이죠. 팔자 드리블. 자, 이 축구 알파고의 드리블 동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뺏으러 가보세요. 휙, 이쪽으로 휙. 자, 뺏으러 가보세요. 휙, 휙.
이쪽으로. 자, 뺏으러 와보세요. 제가 실전에서 경기했던 11 용병 맞나요? 맞아요. 11 용병 콘텐츠 여긴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기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킹덕배 고마워요. 다음 제수 출발. 축구 알파고에 정확한 킥에 대한 행동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른팔 들고 코브라 그리고 슥. 어쨌든 수신자는 재수됐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계속 뭐 하는 이유가 뭐야? 분량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분량 때문이지. 아. 자, 세 번째 체증. 우리 아우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쉬고 있었던 스털링을 불러냈죠. 스털링이 뭐가 있습니까? 엉덩이. 아, 이 오리공댕이로 빠른 스피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죠. 엄청 빠르지. 바로 과르디올라의 엉덩이 사랑. 자, 일로와 일로와. 이제 스털링은 깔짝깔짝 제자리 드리블 댄서가 아닌 앞으로 진취적으로 아주 직진해버리는 청설모와 같은 드리블을 합니다. 빨라 빨라. 어찌됐든 간에 그런 폭발적인 직진력으로 직진력으로 자 쭉 밀고 들어왔어요. 그냥 와. 여기서 잠시만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낙법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와. 이 액션 또 다른 증거로 제가 수집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페널티킥으로 빨려보세요. 그래서 기발적인 청설무와 같은 스털링의 드리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혔던 액션 다이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덕배. 이제 얘기하자. 페널티킥. 그래.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이 그 있잖아. 아이 바로 1주년에 올렸던 그래. JK의 페널티킥 실축하지 않는 비법. 와. 그 영상. 공을 1시에서 12시에 두고. 와. 자 어찌됐든 간에 세 번째 또 치증은 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JK 서커 온라인의 축구 연구가 JK 짭드 고를로스 저희 야 와서 봐봐. 야 진짜 진짜 죽이지 말고. 네. 아르르르르 까꿍.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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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네. 아니, 슈팅 배틀 근데 골로서 더 잘하지 않나? 아니 제가 접은 적이 없어갖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네요. 지난 영상에 졌잖아. 아 그때 딱 한 번. 나 혼자 다 이겼어. 이건 뭐야? 어? 치실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일단 봐봐. 발등 슈팅할 때 한시로 밀어놓고 발목을 쭉 펴면 안 되고 세워. 세워야 네. 그대로 직선으로 세게 나간단 말이야. 봐봐. 보여줘. 오! 크! 잘 배웠네. 자, 집에 가자. 진짜 집에 가자. 자, 끝났어?
끝났지. 끝났어, 끝났어. 자, 우리 뭐 먹으러 가? 자, 조용하고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한 분을 선정하여 제 키아사쿠 후드 집업을 몇 주 뒤에 드립니까? 한 달 뒤에 드립니다. 3주 뒤에 고정 댓글로 당첨자를 발표하고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